안녕하십니까. 서초동 사랑꾼 최한결의 변호사입니다. 명재법률 팀장입니다. 네, 103화 한번 찍어볼게요. 그 상간제소송, 피고 소송을 당할 예정인 사람들. 이런 질문을 많이 주세요. 뭐 아직 소장을 받은 건 전혀 아닌데, 아마 이제 뭐 걱정되시는 분들이 이런 질문을 맨날 주시기 때문에 그 중에서 좀 대표적인 것을 뽑아가지고 우리 팀장님께서 한번 설명드릴 겁니다. 네, 일단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유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소송을 당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잘못을 저질렀고 욕을 먹고 벌을 받아도 마땅하다 그럼요. 생각합니다. 양심적이신 분이네요, 이분은. 저는 회사 동료 유부남과 1년 정도 만남을 가졌습니다. 유부남인 것을 알고 만났고 그런데도 끊어내지 못한 제 잘못이겠지. 최근 일주일 전에 남자분하고 제가 차에 있는 것을 와이프분께서 보게 되었고, 당시에 너무 당황해서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 발뺌하고 도망쳤습니다. 한바탕 난리가 났고 저에게 소송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 와이프분께서 가진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났던 그 남자분이 워낙 철저해서 카톡이나 이런 걸로 대화한 적이 저희는 비밀 채팅 앱으로 대화만 했고요. 직장에서 만나다 보니 따로 통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텔도 현금으로 제가 결제했습니다. 뭐 또. 이렇게 증거가 없는데도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증거가 없으면 소송이 불가능하죠. 네. 근데 이거랑 비슷한 사연이 저희가 하나 있습니다. 사연이 하나 있는데 증거가 없어도 소송을 해가지고 인용이 돼버렸어요. 너무나 황당해가지고 뭐 항소심 가자, 뭐 대법원 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아 그냥 인정하고 말래 이렇게 말하고 또 남자친구 유부남이 다 돈을 줬어요. 돈을 이렇게 줘가지고 끝냈던 경우가 하나 있거든요. 증거가 없어도 뭐 여러 가지 이제 정황 사정으로 해가지고 인정이 되더라고요. 그거를 좀 조금 있다가 이제 이렇게 하지 말아 해서 제가 말씀드릴 건데, 또 원래는 증거가 없으면 소송이 불가능합니다. 이제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고, 적어도 이제 예전에 간통죄가 있었을 때는 정말 이제 간통하는 현장을 덮쳤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좀 완화된 그런 이제 증거, 좀 우월적인 증거만 있으면 됩니다. 뭐 카톡을 나눴다든지, 아니면 뭐 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다든지, 아니면 같이 이렇게 차 안에 있었다든지, 뭐 예전에 그 소송도 차 안에 같이 있었다는 거 하나로 이제 얽어가지고 쭉 갔던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여러 가지 정황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차 안에 있는 것만 보고 이제 와이프가 뭐냐고 물었고 그런 관계 아니다 도망쳤고, 그 뒤로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뭐 비밀 채팅 앱, 이거 뭐 텔레그램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있죠. 그걸로만 했고, 또 통화도 안 했고, 모텔도 뭐 현금으로 결제했고, 뭐 그러니까 이제 전혀 증거가 없죠. 이런 경우는 걱정 마시고 피고 입장에서는 이제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원고가 이제 뭐 어그로를 끌 겁니다. 이제 뭐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증거 잡는 법 이런 것들도 많은데, 일단은 피고를 괴롭혀요. 와가지고 막 뭐라 그러면은 피고 입장에서는 이좀 상황을 조금 벗어나기 위해서 무릎 꿇기도 하고, 아니면은 진짜 정말로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도 원고가 계속 이렇게 뭐라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를 딱 잡아가지고 이제 바람 폈다, 외도의 증거다 이렇게 딱 내밀어 버리면은 또 재판부 또 그렇게 흘러갑니다. 흘러가기 때문에 절대 여기서는 이런 경우에 원고의 연락조차 받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원고의 그런 의도에 휘말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더더욱 하시면 안 되는 게, 먼저 가서 사과를 한다든지 뭐 각서 쓰라는 말 많이 해요. 진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라고 사람들이 많이 그러시는데, 많이 씁니다. 이것만 써주면 내가 너한테 아무 짓도 안 할게라고 쓰는 경우 많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 각서 그냥 한 줄만 쓰고 왔는데 소송 들어옵니다.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아무것도 하시면 안 돼요. 아무것도 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더 하면 안 되는 거, 그 유부남 만나면 안 되죠. 유부남 뭐 이제 보면은 유부남인 것을 알고 만났고 끊어내지 못한 제 잘못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분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그 본인 잘못이 아니라 그 유부남 잘못이죠. 유부남 잘못. 이게 보면은 지금 이분은 미혼인 것 같아요. 미혼녀입니다. 저희한테 모든 걸 밝히지 않았지만 미혼녀고, 미혼녀는 뭐 유부남 한번 만날 수도 있어요. 네? 원래 안 되는 건데 실수 한번 할수 있어요. 근데 유부남은 절대 이러면 안 되죠. 그쵸. 자신의 그럼. 와이프가 있는데 뭐 다른 사람을 만난다?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이 진짜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네, 정말 나쁜 놈이니까. 철두철미해. 네, 그리고 또 이런 증거 하나도 안 만드는 거. 여기 보세요. 모텔도 현금으로
이 미혼녀 보고 결제하라고. 이 말도 안 되는 게 무슨 보통 모텔비는 남자가 내지 않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 네? 보통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현금으로 여자가 결제하는, 야, 얘는 꽃뱀 같은 남자, 꽃뱀 남자네요. 네. 남자 꽃뱀이네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정도로 철저한 남자면은 그런 외도가 한두 번이 아니고요. 분명히 원고를 만나면 이렇게 거짓말 할 수가 있어요. 아, 이런 말 할 겁니다, 원고가. 내 남편이 예전부터 진짜 여자들을 많이 만났고 이런 경우가 정말 많았다. 너도 똑같은 피해자가 될 거라서 한 말씀 한다, 드린다, 이런 말 쓰면서 각서 하나 써달라, 이런 말 하거든요. 그러니까 맞아. 이런 유부남은 분명히 이제 취미가 이제 바람피는 거예요. 근데 그중에 이제 딱 걸리는 거죠. 이분이 딱 걸려가지고 지금 소송을 당할 것 같다라고 지금 걱정을 하시는 건데, 운이 안 좋으면은 앞에 뭐 6명, 7명 만나가지고 그 혼인관계가 파탄에 벌써 네. 이르렀는데 맨 마지막에 만난 이분한테 소송을 제기를 해가지고 뭐 상관자 위자료 청구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네네.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많은 분들이 이런 이제 원고 연락을 뭐 그냥 씹어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런다 그래가지고 아예 차단을 해버리는 분들이 있는데 네네. 차단까지는 하지 마세요. 그 차단을 뭐 해버리고 그냥 아무것도 없으면은 저희한테 유리한 증거가 없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오히려 좀 차단을 하지 말고 계속 문자는 받아놓으시고 그냥 읽고 아무 말도 안 하는 거, 카톡도 보고 아무 말도 안 하는 거,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네네. 어렵겠지만 차단하는 것은 조금 안 좋은 방법인 것 같다. 네네. 왜냐하면 원고는 나중에 막 뭐 이상한 뭐 이렇게 막 문자 써가지고 보냈는데 피고는 인정하는 듯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계속 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 보고도 대응할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대응을 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 거지. 차단을 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아무튼 이런 이제 상관자 소송을 당할 것 같으신 분들, 피고가 될 것 같으신 분들이 걱정을 하시면서 이런 이제 질문들을 많이 주시고 네. 또 이건 진짜 증거가 없는 경우인데 네. 증거가 있는 분들은 거의 열이면 아홉 분이 다 상관자 소송이 들어오죠. 그쵸. 네, 들어오니까 또 그렇죠. 맞아요. 합의를 해도 들어옵니다. 네. 합의를 해도 돈 줘도 들어와요. 돈 네. 줘도 들어오고, 아 그때 돈 받았었나? 이런 말을 하는 거니까 일단 더 구체적인 거나 이런 거는 저한테 한번 질문을 주시면은 제가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104만 이 정도까지 하면 될 것 같고, 104화는 저희 뭐 할지 안 적어놨어요. 104화도 저희가 네. 또 저희한테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 주신 네. 것들 중에서 좀 이제 특징적인 거, 그리고 또 막 그 여러 사람들이 질문 주신 내용이 있어요. 네네. 그런 것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인 거 알고 계시죠? 네. 네, 여러분 코로나 때 힘든데 저에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네.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눌러주십시오. 네, 그럼 지금까지 최한결의 변호사였습니다. 명재범 네, 팀장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